JTN 콘서트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재작년이었나? 3년 전. 시간 되게 빠르게 가네요. 그렇죠? 네, 올해도 벌써 대선도 끝나고 5월 곧 중순이 다가오는 이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는데 여튼 또 한 번 여러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요일을 저를 보기 위해서 라고 생각할게요. 물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왠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닌 분들이 되게 노여워하실 수 있으시고 네, 아무튼 굉장히 반갑고요. 또 JTN 콘서트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가수들의 좋은 공연을 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획을 가진 콘서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되시면 또 나중에 단독 공연 또 보러 오실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아, K는 실제로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 아, 부럽게 봤네요. 정말 여기저기서 라이브를 많이 하고, 한때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렇게 살면 진짜 전국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다 싶을 정도의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 짧았네요. 여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테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오늘부터 1! 오늘부터 1!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다음 노래를 또 하나. 앞서 들려드린 노래는 혹시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뭐 여기 뭐 누님 형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자신에게 솔직한 한국인이 됩시다. 난 처음 들어봤다. 왜 오셨을까?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야 싶으시겠지만 저에겐 자주 있는 일입니다. 나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여기 저를 처음 보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라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요 뭐 이게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고 앞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좀 더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니까요. 지금 보고 들으신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습득이 빠르네요. 주입식 교육의 잔재죠. 자, 그러면은 남자분들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싶었더니 성비가 꽁이네요. 이렇게 하는 것을 주세요. 자, 아무튼 첫 곡은 Love Blossom이라는 봄 노래였고요. 두 번째 노래는 성비는 물론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백이라는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백이라는 노래였어요. 남자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와, 진짜 느끼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타이틀곡도 아니었고 활동을 많이 했던 곡도 아니었지만 뭐 그렇습니다. 네, 레이백이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그래서 노래하는 중간중간 계속 웃음이 나와서 너무 죄송해요. 앞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쟤네 뭐지 싶은 사람들. 정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정상적인 분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아니고요. 남자분들 여기에는 뭐 취미가 뭐 농구, 볼링, 축구, 오버워치, 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다 그게 취미잖아요. 이분들은 취미가 K-Wish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의 취미가 하나 들어갑니다. 뭐 의도를 가지고 물을 마시는 건 아니에요. 노래가 물을 마시게 하는 노래들이 많아서 네. 여튼 두 곡을 드렸고요. 근데 그 공연 어딘가에서 할 때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늘은 또 많이들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오셔도 여기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당황하시겠다 싶어서 웃으면서도 민망해서도 웃음이 나오네요. 왠지 내 집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화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뭐 작년에는 뭐 다른 곳에서 했지만 한 3년 정도? 그쵸? 네, 평화의 전당에서 연말마다 공연을 했기 때문에 좀 되게 편안한 느낌도 좀 있어요. 되게 예쁘고 아늑하고 좋잖아요. 그쵸? 네. 2층에서도 되게 잘 보이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잘 보이죠? 네! 3층은 좀 보기 힘들죠? 네! 괜찮아요? 네! 뭐라는 거지? 아무튼 반가워요. 네. 여러분은 지금 JTN 콘서트를 KU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앞서는 되게, 저 아까 들어오면서 앞서 노래하시는 분의 목소리만 듣고 대박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여러 가수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즐거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음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못생긴 애들 중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동감하는 남자들 소리 질러! 처음이야 처음 이 말 내일에 Come on baby Come on baby 꿈 정말
남자분들이 굉장히 공감할 만한 그런 노래였어요. 가끔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오늘 괜찮은데? 그쵸? 그거 내 머릿속에만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보면 깜짝 놀래요. 누님 형님들 중에 이 노래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네. 군데군데 계시죠? 저는 올해 데뷔한 지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10년 됐어요. 2007년에 데뷔했으니까 10년이 돼서 제가 데뷔할 당시에 누구랑 같이 데뷔를 했냐 생각해보면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 FT 아일랜드 뭐 요렇게가 같은 해에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저 힘들었겠죠? 힘들었겠죠? 안녕. 뭘 알아? 진짜 힘들었어. 살아남기 위해서 요지조지 다 해보고 요런저런 노래를 해보다 보니까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이딴 노래를 하게 되었어요. 제 별명, 제 별명이었습니다. 뱀의 머리. 가요계, 연예계, 여러분들,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시는 연예인들 너무 잘생긴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힘들었겠죠? 그런 얘기는 그냥 카페 글로 써요, 사실. 절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주입식 교육에 10대를 보냈어도 취향이라는 걸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남자분들 맞지 않아요? 네. 네 여자친구가 지금 취향이라는 게 있어서 널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 당신 여자친구가 눈이 낮은 게 아니라니까요? 확고한 취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당신이 얻어 걸린 거고.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얻어 걸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취향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런 응원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해. 자,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웃긴 사람이 아니고요. 발라드 가수입니다. 그래서
발라드를 한 곡 갖고 웃었어? 아니야. 어디가 웃긴 포인트였지? 전혀 모르겠네. 꽃이 핀다는 노래 들어도 라는 곡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아, 제 노래인데 아 힘들어요. 한 곡 한 곡이 정말 힘들지 않은 곡이 없습니다. 많은 아 하여튼 봄에 발표했던 발라드 곡이었고요. 재작년에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작년에 나오고 너 그동안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작년에 뮤지컬을 했고요. 자, 너는 알고 있잖아. 자, 영혼을 넣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노틀담 드 파리라는 뮤지컬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신의 목소리라는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살고 있었고 최근에 동거하는 프로그램 시작했고요. 긴게 하진 않을 테지만 뭐 어쨌든 뭐 그래요.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얼굴을 비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앨범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물론 앨범이라는 게 나와야 나오는 거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좀 더뎌져서 머리가 많이 아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몇 곡 나와요? 몇 곡 나오냐고요? 뭐 봐야 알겠죠? 네. 여튼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스럽게 왜 이래라는 노래. 항상 네가 닿는 거리에 난 여기에 있는
생각보다 많이 더 빠르게 변화 어떻게 한 번만 눈 감아줘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함께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노래였습니다. 촌스럽게 이래 그게 안돼 이런 식이죠? 아, 좀 조용하게 앉아계시는 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그게 안돼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그게 안돼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노래 함께 따라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2층도 알았죠? 네. 3층도 알았죠? 네, 다음 노래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드라마의 제 목소리가 이따금씩 나오곤 할 텐데요.
최근에도 OST를 한 곡 녹음을 해서 네, 유승호 씨 김소연 양과 인피니트의 명수 함께 군주라는 드라마의 OST를 해서 네, 곧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시다가 제 목소리가 들리면 아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저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썩 길진 않았지만 가지마요! 뭔가 약간 짧은 듯해 아쉽고 그래야 다음 여러분들이 제 콘서트에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쵸? 승질들 내지 마시고요. 재밌었나요? 네! 2층도 재밌었어요? 네! 3층도 재밌었어요? 네! 답을 정해놓고 아무튼 너무 짧죠? 네! 제 콘서트는 되게 길어요. 와! 이거 준비 되게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네! 난리 납니다. 벌써 9년째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연말에 아마 별 일이 없다면 콘서트를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 승질들 내지 마시고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저의 다음 뭔가 행보가 뭐가 됐건 반갑게 제가 뭔가를 발표했을 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네. 네, 핸드폰에 보면은 플래시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누님 형님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옆에 계시는 옆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배우시면 이렇게 플래시 모드라는 거를 해서 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야광봉이 없더라도 굉장히 예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끝곡으로 발라드를 부를 거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울며 집에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켜도 꽤 이쁘죠? 대답들 좀 있어요.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라는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만 사는 바보.
마지막 곡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나가다 황급히 돌아와서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요. 끝까지 뜯어먹어야죠. 어느 자리에서 어떤 공연을 보시든 한 곡을 더 뜯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준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이,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네. 연휴가 꽤 길었고요. 네. 아닌가? 다 연휴가 길었는데? 아니요? 저번주에. 뭐 이래 저래 뭐 쉬는 날도 길었다고.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가지고 다들 주변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다들 일하실 때, 놀 때 일해야 되는 직업. 자, 됐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월요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래요. 그리고, 잠깐만, 내일 일요일 월요일 맞나? 네! 맞죠? 네! 그럼 내일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그렇다고요. 여기는 스승님도 계시겠고, 스승님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또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진짜 좋은 일들이 더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새로운 멋진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앵콜곡을 부르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시고 건강을 챙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슴이 뛴다란 노래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저녁 끝까지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케이비였습니다. 맞춰있는 말 KB 너만 보면 하고 싶은 말 이랑승 저 한명입니다 아껴두려고 참고 또 참는 말 박수할 수 있어 행복한 그 말 KB 발음조차 달콤한 그 말 이랑승 제일 좋은 날 제일 멋지게 싶은 그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한 번 두 번을 말해도 모자라서 아끼지 못해 숨기지 못해 솔직한 내 맘을
감사합니다.